오늘은 진짜 도파민 팡팡 터지는 퐁퐁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블라인드에 술을 잔뜩 드신 한 남성이 시벌 좋옥 같다라는 글을 작성하게 되죠. 와이프의 전남친이 첫 경험인데 그걸 나한테 다 이야기했다. 처전의 첫 경험 그 남자 거라고. 지 전남친 만날 때 감기 걸려서 고열나는데 전남친이 만나자 해서 만나고 함하자 그래서 하고. 지 남친 침대에서 재우고 지는 지 전남친 감기 걸릴까봐 바닥에서 몰래 내려와서 잤다더라. 지 생일에 2,000원짜리 짜장면 먹고 5만원도 안 하는 펜시점 시계 받았는데 사기였다네. 연애 때 지 남친이랑 잤던 모텔에 데리고 가고 그랬다. 오늘 같이 술 먹고 집에 와서 자려고 침대 누웠다가 옛날 이야기 나와서. 생일에 2,000원 짜장면 먹고 에나멜 시계 받고 감기 걸린 상태에서 만나주고 병 걸릴까봐 몰래 바닥에서 내려가서 잤다며. 왜 나한테는 그런 헌신 하나 안 했냐 말하니까. 전남친에게 해준 게 너무 병신 같아서 그렇게 안 하기로 다짐했다 그러더라. 존나 빡쳐서 내가 퐁퐁남이네 시벌했더니 여자가 네가 왜 퐁퐁남이냐 말하더라. 옛날 이야기로 찐텐션 되기 싫은데 왜 난 여행시켜주고 가방 사주고 레스토랑 데리고 가는데 전 남친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. 헌신받는 느낌 전혀 못 느껴봤다. 사는 게 아니다. 라는 말을 우리 퐁퐁남님께서 하게 됩니다. 진짜 전형적인 퐁퐁남의 마음이 느껴져서 안타깝지 않으신가요? 예전 같았으면 한국 여자들은 남자들의 저런 말에 대해서 개무시했을 거고 저런 말 하는 남자는 찌질남이라고 후려쳤을 거지만 이제는 그녀들도 슬슬 쫄리기 시작했죠. 여자로서 설거지론 기분 게 안 좋음. 젊은 시절 남들 다 하는 평범한 연애 한 여자들 물러난 과거 가진 치은이을로 후려치는 거 짜증난다. 방구석 찐다들 예쁜 여자 보면서 설거지론 생각하면서 치은이은 만들 생각하니 구역질 나온다. 라는 식으로 아주 역정을 내듯 화를 내고 있는 우리 여성들. 그리고 이 글에 대해 여성들의 반응은 퐁퐁남 거리는 놈들 대부분 200중 300중인데 그 돈으로 취집 어떻게 하냐 벙신한 남들아. 어이가 없다. 지들이 뭘 설거지를 하고 퐁퐁남을 한다고 지랄하는 거야. 자아비대의 끝판왕이야. 그렇게 여자 도구 취급하면서 결혼은 하고 싶어하는 신보 고약하고 추잡해. 월급계 쥐족꼬리만한 주제에 퐁퐁 이지랄 떠는 게 자의식 과잉 같다. 라고 말하면서 아주 화를 잔뜩 내는 모습이 보이시죠? 그녀들은 설거지론이라는 이론에 대해 여자로서 기분이 안 좋다고 대놓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찬란히 빛날 때의 모습은 알파남에게 주고 인생의 설거지는 열심히 일한 남성에게 해달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모습. 근데 재밌는 건 진짜 능력 있는 여자들은 이 설거지론을 이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. 한국 남자 존나 속물 같다. 나 전문직인데 전문직인 거 모를 때는 흔하게 꼬시려고 수작 부리는데 전문직인 거 알고 나서는 부랄딸랑거리면서 만나보려고 애쓰는 거 어이가 없어. 이러면서 니들이 뭔 퐁퐁남 그러는 거야 쯧쯧. 라고 말하는 이 한녀는 퐁퐁남의 마음을 어렴풋하게 눈치채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직업만을 보고 설거지 당하려고 앵기는 그런 인간의 모습. 여러분은 설거지론이라는 다크한 이론이 이 세상에 불러온 파급효과가 보이시죠? 요즘 여자들이 이를 악물고 스탑널커가 되어서 자신은 개념녀인 척하는 이유가 저는 설거지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. 과거까지만 해도 몸굴리면서 놀았던 여자들 모두 그 사실을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여성들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남자들에게 설거지녀 취급을 당하니까 자신의 문란하고 더러웠던 과거를 숨기고 철저히 스탑널커로 변모하게 된 거죠. 설거지론에 적용되는 케이스가 되기 싫어서 스탑널커가 되어버린 우리 여성들의 모습. 부디 여러분은 저런 여자 설거지 하지 않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녹차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한국 여자들.